대한민국 콘텐츠의 트렌드를 알기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콘진원의 콘텐츠 정보픽, 콘픽 1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변혁의 시대를 몰고 왔죠. 현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콘텐츠 시장 변화 예측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를 소유하던 방식에서 구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구독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는데요.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게 해주고 결제에 피로감을 줄여주는 정액제는 이용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이러한 구독 경제는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O2O에서 OMO 환경으로의 전환도 주목해볼 만한 변화인데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O2O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전히 통합되는 OMO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편리함을 오프라인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아마존, 쿠팡 등의 대형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에까지 관심을 보이며 미디어 콘텐츠 커머스 기업으로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런칭을 했고 12월에는 애플 TV 플러스도 서비스를 선보였죠. 글로벌 사업자들이 앞다퉈 국내 시장에 진출하며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날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 연구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 비율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이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39.6%로 상당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유입된 신규 유입자들은 갑자기 유입된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진입한 모습을 보여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이용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10대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18.5%나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용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이용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료 구독 플랫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 무려 100명 중 86명이 유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 개수는 평균 2.69개이며 50대는 평균 3.6개의 유료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료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주 사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84.9%로 1위, 유튜브가 80%로 2위를 기록하며 다른 플랫폼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에서 선호하는 플랫폼을 물어본 질문에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 10대에서 20대의 이용자들은 티빙을, 30대 이상 이용자들은 웨이브를 선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요소는 뭘까요?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은 바로 좋아하는 동영상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에 있는지였는데요. 다음으로는 콘텐츠의 다양성, 합리적인 구독료 순으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연령별로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도 궁금해지는데요. 10대는 64.1%의 비율로 개인 방송 콘텐츠를 선호했고 20대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74.7%였어요. TV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는 모든 연령의 공통적인 선호 콘텐츠였습니다. 각각의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뽑은 기준은 뭐였을까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바로 콘텐츠의 내용이었는데요. 무려 58.9%의 비율을 자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28.9%가 콘텐츠의 인기 및 인지도를 이유로 꼽았는데요. 1위와 2배 이상 차이 나는 비율을 보여
이용자들이 콘텐츠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미래에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 무엇보다 콘텐츠의 내용이 플랫폼을 선택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K-콘텐츠의 플랫폼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부가 가치 콘텐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술 융합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성장 동력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 국내 기업들 또한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대결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의 M&A 등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콘텐츠의 특성상 좋은 이용 경험은 지속적인 이용을 이끌어내게 되죠. 질 좋은 K-콘텐츠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세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 콘진원의 콘텐츠 정보픽. 오늘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국내 콘텐츠 이용 트렌드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국 콘텐츠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